오늘은 진짜로 물에서 달리는 버스를 타보기 위해 아침 일찍 여행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둘러볼 여행지는 이 물 위를 달리는 버스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다른 명소들도 모두 도보로 5분만 걸으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차가 없는 분들도 아주 편안하고 재미있게 여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는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 서울 남부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동서울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은 많이 가봤지만 남부터미널은 처음이었는데요. 원래 용산구에 있던 용산 시외버스터미널이 이곳으로 이전해 온 것이라고 하네요. 시설들은 옛날 느낌이 많이 나서 노선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엄청 많은 노선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충남 방면으로 내려가는 12번 플랫폼에서 고속버스를 탑승해야 합니다. 저는 오전 6시 30분에 출발하는 버스를 탔으며 지금 보이는 티머니고 어플이나 현장 발권을 통해 표를 구매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버스는 한 줄당 좌석이 3개씩 있는 우등 버스였는데요. 덕분에 아침 일찍 일어난 피곤함을 씻으며 목적지까지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약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충남 부여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 위를 달리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부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도보로 8분 정도만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 탑승할 물 위를 달리는 버스가 있는 이곳은 부여 수륙양용 매표소입니다. 이 버스는 백마강 주변에 있는 부여의 주요 관광 명소를 땅과 물에서 직접 감상하는 관광 전용 버스입니다. 가격은 주말 성인 기준 29,000원이며 저는 인터넷에서 미리 예매를 했는데요. 하지만 예매를 하지 않아도 현장 구매객을 위한 당일 좌석 티켓을 30% 정도 남겨놓는다 하니 참고 바랍니다. 운행시간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약 30분 간격으로 있는데요. 오늘은 일요일이라 사람이 많이 없어서 앞에 보이는 홀수 번호 시간대에만 운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약하셨어요? 네. 탑승 9시 25분부터 할 거예요. 주황색 버스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탑승할 이 수륙양용 버스는 말 그대로 땅뿐만 아니라 물 위에서도 배처럼 운행할 수 있는 버스인데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일반 버스보다 바닥 사이의 간격이 훨씬 넓어서 전용 계단을 이용해서 탑승을 해야 됩니다. 옆쪽에는 버스가 물에 잠겼을 때 높이까지 나와 있네요. 이제 탑승 시간인 9시 30분이 됐습니다. 탑승해 보겠습니다. 이 버스의 총 좌석은 약 30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문화 해설사님이 동승하여 버스 투어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설사님이 말씀해 주시길 버스 뒤쪽에는 두 개의 보트 모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소리가 크기 때문에 앞쪽에 앉는 걸 추천한다 하시더군요. 정말 신기했던 건 일반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핸들과 배를 운전할 수 있는 핸들이 따로따로 있었던 것인데요. 하나의 운전석에 두 개의 핸들이 있다니 정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이 수륙양용 버스를 타고 부여의 주요 명소를 둘러보러 출발해 볼까요? 지금 건너고 있는 다리는 1998년에 개통된 백마강교입니다. 대교 아래 광활히 흐르고 있는 백마강을 이 큼지막한 버스를 타고 들어간다니 벌써부터 기대되기 시작하네요. 백마강 입수로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한번 입수해 볼까요? 이 특별한 버스를 타시기 위해서 멀리에서 오셨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지금 수상관람길 되십시오. 입수하겠습니다.
도로 위를 달릴 때만 해도 설마 버스가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의심했는데 막상 물속에 들어오니 유람선을 탄 듯한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봐도 물 위에 떠있는 버스의 사이드미러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요. 이제 보트로 변신한 버스를 타고 천천히 백마강 주변의 명소를 둘러볼까요? 첫 번째로 둘러볼 명소는 바로 고란사입니다. 고란사는 2028년 고려 현종 때 지은 사찰인데요. 이곳에는 마시면 3년이 젊어진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고란수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 사찰입니다. 참고로 이 고란사 바로 옆에는 백제의 멸망과 삼천궁녀의 이야기로 유명한 낙화암이 있는데요. 이 고란사가 바로 백제가 멸망할 때 낙화암에서 사라져간 삼천궁녀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어진 사찰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인 우암 송시열이 직접 빨간 글씨로 새긴 낙화암 글자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고란사와 낙화암 구경을 마치고 버스는 유턴하여 다시 백마강교 쪽으로 갑니다. 물살을 가르는 버스 너머로 희미하게 사람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확대해서 보니 카누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고로 부여군에는 국내 1위의 카누팀이 소속되어 있는데요. 충남 부여군청 소속 조정선수들은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단일팀으로 참가해 금메달을 땄으며 이번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백마강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선수들이 너무 자랑스럽게 느껴지네요. 조금 전 건너왔던 백마강교가 보입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다리를 건넜던 버스가 물 위를 달리고 있다니 너무 신기합니다. 유리창 너머로 버스 투어의 마지막 볼거리인 천정대가 보입니다. 천정대는 백제시대 국왕을 보필하던 가장 높은 정치 담당자인 재상을 뽑았다고 전해지는 장소인데요.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백제의 정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천정대를 마지막으로 약 50분간의 버스 투어를 마치고 다시 버스를 탑승했던 매표소로 돌아갑니다. 참경하셔도 되겠습니다. 버스에서 하차하면 부여의 또 다른 명소로 이동할 수 있는 무료 셔틀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다음 명소까지 도보로 5분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거리가 워낙 가깝기 때문에 저는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그럼 한번 이동해 볼까요? 수륙양용 버스 매표소에서 약 5분을 걸어 도착한 이곳은 부소산성입니다. 부소산성은 부소산에 위치한 백제의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성곽인데요. 성인 기준 입장료 2,000원을 내면 입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총 둘레 약 2.2km의 성곽이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아름다운 산성길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길 중간중간에 장엄하게 솟아있는 푸른 소나무와 옛 백제 부소산성의 흔적을 구경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그럼 한번 걸어볼까요? 소나무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곡선과 솔잎, 그리고 봉긋 솟아있는 굴곡진 산성길을 걷는 이 기분, 정말 말로는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상쾌함이 온 몸으로 퍼지는 느낌입니다. 산성길 이외에도 이렇게 바닥이 잘 닦여있는 트레킹 코스도 있어서 초보자도 쉽게 걸을 수 있는 곳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태묘식 산성길이 나오는데요. 태묘식 산성이란 산 정상의 둘레를 성곽으로 감싼 산성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트레킹 코스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고즈넉한 감성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다시 부소산성 산길을 따라 걸어볼까요? 길을 걷다 보니 소나무마다 흰색 택이 달려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가까이서 보니 병충해 예방주사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새긴 표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소나무들을 하나하나 관리하기에 이렇게 멋있는 산성길이 만들어질 수 있었겠죠? 계단을 따라 오르막길을 올라가자 백마강 강줄기가 보이는 중턱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부소산성의 하이라이트 코스까지 거의 다 올라왔다는 뜻인데요. 그럼 힘을 내서 다시 올라가 볼까요? 이곳은 산성이니만큼 구간마다 이렇게 정자가 있는데요. 트레킹을 하다 힘이 들 때 이곳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땀을 식히면 아주 좋겠죠? 흙길이 지나고 다시 도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부소산성길이 아닌 오른쪽 샛길로 내려가면 부여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 볼까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자 바위 틈 사이로 솟아있는 정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백화정인데요. 백마강이 조금 더 가까이 내려다 보이네요.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아래 보이는 난간 쪽으로 내려가야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부소산성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오전에 수륙양용 버스를 타며 잠시 둘러봤던 낙화암입니다. 흐린 날씨가 무색하게 광활한 백마강의 풍경이 정말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풍경이 어찌나 시원시원하던지 앞에 놓인 백마강교를 바라볼 때 느껴지는 개방감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군요. 참고로 삼천궁녀로 유명한 이 낙화암에는 실제로 3,000명이 아닌 약 500명의 궁녀가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 당시 백제에는 3,000명이나 되는 많은 궁녀가 있었을 확률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의 손에 죽지 않겠다며 몸을 던져 순절한 궁녀들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곳에는 오전에 탑승했던 수륙양용 버스가 실제로 운행하는 모습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버스가 물에 떠다니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기만 하네요. 낙화암 바로 아래쪽에는 고란사가 있는데요. 고란사 옆쪽에는 옛날 선박의 모습을 한 유람선을 운행하는 선착장도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 볼까요? 부소산성 맨 끝자락, 백마강 물길 바로 앞쪽에 이런 사찰이 있다니 참 신기합니다. 옆에는 종도 있는데요. 보통 사찰의 종은 범종이라고 칭하지만 백제 망국의 한을 안고 백마강에 몸을 던진 삼천궁녀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영종이라고 부른다네요. 이 영종 옆에는 마시면 무려 3년이 젊어진다는 전설이 있는 고란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고란사에는 제주도에서 불로초라 불리우는 고란초가 자라고 있어 사찰의 이름이 고란사라고 붙여졌다 하는데요. 여기서 고란초의 부드러운 이슬과 바위에서 스며나오는 약수가 만나 고란수가 되었으며 먼 옛날 마을의 한 할아버지가 이 고란수를 마시고 갓난아기가 됐다는 전설 때문에 한 번 마시면 3년이 젊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고 하네요. 이건 못 참겠죠? 바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저는 3번을 마셨으니 9년이나 젊어졌네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회춘을 했으니 고란사 옆쪽에 있는 유람선을 타러 가볼까요?
유람선의 요금은 성인 편도 기준 6,000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배를 타면 구들의 선착장으로 갈 수 있는데요. 구들의 선착장으로 가면 다시 부소산성 언덕길을 올라 시내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 없이 평지길만 걸어서 시내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탑승해 볼까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절 뒤 앞벽에는 보란초가 확실히 수륙양용 버스와는 다르게 사방이 개방되어 있어서 배 타는 느낌은 더 잘 느껴지네요. 약 10분 정도 배를 타고 구들의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큰 길을 따라 약 10분 정도 걸어가면 다시 부여 시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수륙양용 버스 매표소로 갈 수 있는 삼거리에 도착했네요. 이곳에서 5분만 아래로 내려가면 부여의 다음 명소로 갈 수 있습니다. 암 너머로 공터 한복판에 위화감이 느껴지는 신기한 돌탑 하나가 놓여져 있었는데요.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래 이곳은 입장료 2,000원을 받는 곳이지만 시설 보수 공사로 인해 공짜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부여 시내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이 석탑은 국보 9호로 지정된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이 석탑은 백제 성왕이 도읍을 이곳 부여로 옮길 때 건축한 대표적인 사찰인 정림사에 축조된 석탑인데요. 이는 현재 단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백제 석탑 중 하나이며 한국 불탑의 재료가 목조에서 석조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탑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석탑에는 신라와의 연합으로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새긴 백제를 정벌한 기념탑이라는 뜻의 글귀가 새겨져 있어 역사적으로 가치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 뒤에는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유물이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자 어마어마한 크기의 석불이 등장했습니다. 이 석불은 바로 보물 108호로 지정된 정림사지 석불 좌상입니다. 이 석불 좌상은 높이 5m가 넘는 고려시대 거대 불상으로 현재는 오른팔과 왼쪽 무릎이 떨어져 나갔고 몸체의 마모가 심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1000년 전에 이런 거대한 불상을 만들었는지 아직도 신기하기만 하네요. 이 정림사지 터에는 지금까지 둘러봤던 예스러움과는 대비되는 아주 현대적인 공간이 한 곳 있는데요.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정림사지 5층 석탑 바로 옆쪽에 있는 이곳은 정림사지 박물관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서니 정림사지에서 실제로 출토된 유물들이 아름다운 조명 위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래 있는 버튼을 누르면 화려한 라이트 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구경하기 지루해질 수 있는 유물들을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놓다니 정말 구경할 맛이 나더군요. 라이트쇼 구경을 마치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정림사지와 관련된 역사 자료를 기록해놓은 전시실이 나옵니다. 정말 요즘 박물관에는 이렇게 디지털을 활용한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풍부하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다음 전시실로 가면 백제의 이야기를 360도로 감상할 수 있는 상영관이 있습니다. 확실히 모든 벽면이 구 형태로 된 스크린이라서 훨씬 더 풍성하게 영상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림사지 박물관 구경을 마치고 부여의 다음 명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음 명소도 역시 이 정림사지에서 도보로 단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정말 차가 없는 뚜벅이 여행자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여행지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 여행지네요. 이를 따라 약 5분을 걸어 도착한 이곳은 국립부여박물관입니다. 이곳도 입장료가 무료인데요. 가장 먼저 백제 금동대학로 3.0이라는 주제로 전시 중인 기획전시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서자 정말 교과서에서만 보던 백제의 대표적인 유물인 국보 제297호 백제 금동대학로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눈앞에 놓인 향로의 자태가 어찌나 아름답던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감탄밖에 안 나왔습니다. 맨 위쪽에는 한 마리의 봉황이, 아래쪽에는 산악도가 솟아있는 향로 뚜껑이, 그 밑에는 연꽃이 새겨진 향로의 몸체가, 맨 아래쪽에는 용 모양의 향로 받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향로답게 곳곳에는 이렇게 총 12개의 구멍이 나 있네요. 전시실 안쪽에 있는 향로의 도감을 살펴보면 이렇게 생명체들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활용하여 직접 향로에 새겨진 생명체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는데요. 그럼 먼저 코끼리를 탄 사람을 찾아볼까요? 코끼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살지 않았던 코끼리가 6세기 말에 백제 유물에 새겨져 있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봐도 너무 신기하네요. 정말 이 백제 금동 대학로를 구경한 것만으로도 박물관 구경을 마쳐도 될 것 같지만 아직 볼거리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기획전시실 옆에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본관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서자 마침 로비에서 디지털 실감 콘텐츠가 상영되기 5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16시에 진행되는 백제 문양전과 17시에 진행되는 백제 금동대학로 미디어쇼를 감상했는데요. 이렇게 로비에 있는 천장이 닫히면서 쇼가 시작됩니다. 자칫하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역사적 콘텐츠들을 이렇게 재미있는 시각효과로 풀어내니 아이들도 정말 재미있어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미디어쇼 구경을 마치고 본관의 전시실을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고대문화 전시실입니다. 교과서에서 많이 보던 석기시대 및 청동시대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다음은 사비백제 전시실입니다. 확실히 고대보다 유물의 퀄리티가 좋아졌네요. 세 번째는 백제의 불교문화 전시실입니다. 앞에 보이는 불상은 현재 남아있는 백제의 유일한 사면 불상인데요. 원래는 불상 4구 모두 머리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3D 프린팅 기술로 머리를 복원시켰다고 하네요. 안쪽에는 백제의 미소로 유명한 서산 마의 삼존불이 있었는데요. 이 불상도 역시 한국사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던 소재로 기억이 납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미디어쇼 때 접했던 백제 산수무늬 벽돌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딱딱한 벽돌에 이렇게 아름다운 문양을 새겨놨는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정말 백제의 예술과 문화가 얼마나 융성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유물들입니다. 지금까지 국립부여박물관을 둘러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구경할 명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공원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곳도 역시 박물관에서 약 10분 정도만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곳인데요. 한번 가볼까요?
박물관을 빠져나와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안쪽으로 쭉 걸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오랜만에 정감이 가는 옛 아파트 단지를 걸으니 어릴 적 향수가 코끝을 스쳐 지나가네요. 옛 추억이 잠겨있는 와중에 벌써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백제 무왕 시절 약 20개의 연못과 수많은 버드나무가 심어졌던 이곳은 국남지입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라 연못에 핀 연꽃들은 구경하기 어려웠는데요. 그 대신 연못 위에 두둥실 떠있는 오리들을 실컷 구경했네요. 국남지라는 이름은 궁의 남쪽에 있는 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남지 가운데로 가면 얇은 나무다리 하나에만 의지한 채 거대한 연못 가운데 떠있는 작은 정자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국남지 한가운데 위치한 이곳은 포룡정입니다. 이 포룡정의 현판은 부여가 고향이었던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쓴 것이라고 합니다. 국남지는 백제 무왕이 아들인 의자왕에게 통치권을 넘기기 전 마지막 업적으로 만든 인공 연못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국남지는 야경이 매우 아름답기로 유명한데요. 저녁 6시가 되면 주변에 불빛이 점등되면서 암흑 속에 꽃 피운 국남지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한번 감상해 볼까요? 이 국남지의 아름다운 야경을 마지막으로 이번 부여 걷는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도보로 약 15분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면 다시 부여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18시 50분에 서울 남부터미널로 올라가는 버스를 타고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걷는 여행 영상이 부여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